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BC입니다. 아, 총선 이후로 많은 분들이 분양단지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면은 이 분양시장이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 속에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봄철이라는 이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분양시장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시기가 이 봄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지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오늘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은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많죠. 그 얘기들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예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리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분양 단지에 대한 그 전망들 할 텐데 우선 지금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월에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한 43개 단지 그리고 3만 9천여 가구가 분양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량들이 꽤 많은 물량들을 갖추고 있어요. 2023년, 그러니까 이제 5월이죠. 5월 달은 작년에 한 6,700건 정도가 분양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3만 9,500 세대 정도, 뭐 이 정도 물량들이 분양을 합니다. 세대수로만 기준을 하면 약 한 490%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 5월 달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분 그 물량들을 보면은 지금 2024년 5월은 33,933건, 그리고 작년 5월은 그 4,699개 세대수가 분양들을 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622%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분양 물량들 보면은 전체 한 3만 9천여 가구 중에서 2만 3천여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요즘 수도권과 서울의 분양 시장이 꽤 괜찮죠. 경쟁률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지금 서울을 보면은 한 2,400 가구 정도, 또 인천은 한 1,900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고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18,000여 가구 정도 하네요. 여러분들 좀 관심들을 가져볼 만한 지역들 보면은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표되고 있어서 뭐 일산이라든지 고양 이쪽에도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먼 미래에 공급되는 물량이고 이제 눈앞에 있는 공급 물량으로 보면은 일산 동구에 있는 장항지구 주상복합도 분양들을 하고 있고요. 또 수원도 요즘에 청약 성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원 장항구에 있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라는 곳, 예, 원투가 한 2,500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또 김포, 서울하고 김포 편입 이슈가 있었던 곳이죠. 김포도 한 1,200가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반도체 클러스터 중에 한 곳이죠. 용인 남사지구가 앞으로는 큰 일자리 먹거리를 차지하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처인구에 있는 곳도 한 1,600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축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평택에 위치한 곳도 1,100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결국 핵심 지역이 되겠죠. 이 서울. 서울에서는 이렇게 어떤 토지를 조성을 해서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들이 나오는데 강동구에 있는 그란트 리버파크가 한 407가구 정도 분양을 합니다. 성내 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들, 여러분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면 좋은 내집장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뜨겁게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이곳에서 한 1,100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공덕 1구역 재건축을 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마용성 중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마포구, 그 강남 예전에 한때 4구라고도 불렸죠. 강동구에 위치한 곳들, 뭐 이런 곳들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방은 아직까지는 좀 그 분양 시장이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미분양들이 지방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악성 미분양 중에서도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8개월째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신다면 옥석을 소위 가려야 되는 곳이 오히려 또 지방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열거를 해드린 곳 중에서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놓고 결정들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심 갖는 분양 단지에 대해서 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권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주목을 할 만한 단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분양 단지 중에는 마포가 이제 관심을 네.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공덕 1구역 재건축 이제 나오면은 청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분양 예정인 곳 말씀하신 대로 공덕 1구역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세대 수가 1,1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분양 세대 수가 465 세대 나오거든요. 그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GS건설이랑 현대건설이랑 컨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84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84형이 그러니까 30평대가 그 308세대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84형 좀 노리시는 분들은 좀 청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9형 20평대가 한 118세대 정도 그보다 이제 큰 114형 같은 경우에는 4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84형을 좀 그 비중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을 지나서 6월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적 좀 저렴한 그 지역으로 손꼽히는 이제 장위동 쪽에 이제 개발 그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푸르지오 라디오스 파크라고 해서 요즘 분양가로 좀 시끌시끌한 곳이죠. 그래서 네. 장이 6구역 재개발한 곳인데 이제 장이동 쪽에는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그런데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가격은 좀 이제 그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보기 때문에 좀 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1637세대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석기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도보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이제 광운대역 때문에 그 GTX를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청량리역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뉴타운이 다 만들어지면 14,000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3,500만 원대 검토하고 있다. 평당 네. 그렇게 나올 정도로 좀 시끄러운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718세대거든요. 그래서 59형 84형이 대부분 이루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이제 평수를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설사는 지금 대우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